남성 중심으로 정치 교육이 정교한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와 어떻게까지가 요즘에 사실 청년들을 위한 중도 대책으로 연금 개혁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네. 청년을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으로 갈라가지고 적대감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꽤 정략적으로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갈등을 부추기는 균열을 고착화시키는 증오를 확대하는 방식의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궁지에서 누가 떨어질 것인지를 공정하게 정하는 힘센 사람이 궁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궁지를 넓혀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편을 나눠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편을 갈라서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고도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자기 개발이 가능한, 성장하는 사회, 기회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도에 맞게 또 합리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좀 손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고통을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증오를 심으면서 득표 활동에 나서지는 않겠습니다.